게임하시기 전에 기어 타임스 먼저 보십시오. 게임 하고 나서도 보십시오. 네. 너지비 TV 고품격 아키바라이트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위 기타에서 네. 이런 거 많이 하죠. 무슨 그 안중근 의사 네. 기념 기타라든지. 그렇죠. 어 캐릭터, 렌트 네. 렌트 캐릭터 있는 그런 기타를 잘 하는데 지금 이번에 한 그 아이온이죠. 예. 출시된 지는 좀 됐는데 예. 아이온 게임 아이온 아시죠? 네. NC 소프트의 아이온이죠. 네. 현질에서 산 칼처럼 생긴 예. 네. 그런 기타를 오늘 이 레벨 한 28이면 이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. 네. 엘비라 아이온 10 모델인데요. 예. 뭐 30 모델 같은 경우에 70만 원대에도 이렇게 넘어가는 기타들이 있어요. 예. 좀 약간 보급형으로 좀 싸게 만들어진 기타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니까 야구 얘기 안 할 것 같지. NC 다이노스 언제 돼? 그러게요. 내년에 들어오잖아요. 내년에. 네. 그 롯데 왜 막 가로막고 있어 롯데 애들이. 왜. 저기 이 친구가 여기 NC 소프트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일본 이제 NC 재팬으로 넘어가면서 맞아. 네, 거기에서 NC 재팬 들어오기 전에 해오라 그랬던 게 레벨 30을 만들어 오라 했답니다. 아이언을 그래갖고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에서 넘어갈 때까지 네.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맨날 PC방 가고 아이언 레벨 올리느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역시 게임도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. 그렇죠. 남이 시켜갖고 일로 하면은 괜히 참 네. 괜히 그 요즘에는 그 청소년 건전 뭐 스포츠 뭐래갖고 당구가 있더라고요. 저 때는 당구장 출입하는 거 들켰다가 정황 먹었습니다. 근데 가라 그러니까 당구장이 망해. 아무도 안 와. 맞아. 네, 뭐 그런 게 있죠. 이게 하라 그러면 안 해. 역시 좀 몰래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해야 재미가 있나 그렇죠, 봅니다. 그렇죠. 예. 당구장 저 뭐 예전에 저희 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.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잖아요. 그 최피디님이 그때 그래픽까지 해가지고 하셨죠. 네, 우리 뭐라 그랬죠 그거? 당구성. 당구성. 네, 그래서 중국집 이름을 당구성. 네, 아예 중국집 내부에다가 다이 같은 모양으로 그렇지. 테이블을 해놓고 당구장 분위기를 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와, 그 진짜 맛있을 거예요. 그렇죠? 당구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최고입니다. 최고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그 한 번은 김현 PD가 그 우리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 전문 용어로 어떻게 프로를 하나 꾸며봤으면 좋겠는데 다 일본 말이죠. 네. 다이 뭐 일본 말이 당구 대라 그래야 되는데 왜 당구 네. 다이라 그럴까요? 그렇죠. 당구는 한국 말이고 왜 다이를 일본 말로 붙일까? 네. 그렇죠. 그냥 그렇죠. 뭐 그것도 저 영어에 뒤에다가 뭐 마스터링 다이, 믹싱 다이, 다이 뭐 다이 같은 걸 갖다 자꾸 오사마리 해버렸다면. 네. 진짜 나중에 우라카시가 안 돼. 네. 야, 그 예전에 썼던 그 소스도 우라카이 좀 해봐. 우라카이 좀 해봐. 아, 노래 야마가 없어. 사비에서 뭐. 네. 다 이런 식이죠. 뭔가 좀 우리의 우리 좀... FD가 그거 못 알아듣더라고. 네. 어저께 MR 다시 모독까지 하라 그러는데 못. 네, 좀 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 되는데 네, 써야 이게... 근데 마땅히 대치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네. 그 뽕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야, 저 새끼 뽕꾸라야. 그게 멍 때리고 있다는 일본 말인데 일본 사람들도 못 알아듣습니다. 그럼 일본 말이 아니잖아요. 분명히 일본 말인데 옛날에 일본에서 이제 막부 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군대 조직을 했는데 네. 사투리가 하도 많아갖고 네. 말이 안 통한답니다. 저 홋카이도 사람도 오키나와 사람들까지 해갖고 군대 용어라고 따로 만든 거예요. 그래갖고 우리가 내무반 이런 거 다 일본 말입니다. 뭐 기합 뭐 그런 건 다 일본 말이었습니다. 일본식 한자. 일본식 한자. 일본식 한자고 뽕꾸라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알아듣는 일본 사람들은 늘 노인네들은 네, 알아듣고 그렇구나. 젊은 사람들은 뽕꾸라 그러면 막 이러죠. 네. 네. 어쨌든 지식 검색 전에 김병호 검색 또 오늘 그 믹스 다운을 한다 그러면 볼륨 조절인데 믹싱 다운, 믹싱 다운 뭐 이렇게 채널 다운 시키니까 24채널짜리를 두 개 짜는데 그리고 5도 가세라 그러는 거 왜 그러는가? 5도 가세, 5도가 볼륨이니까 5도 가세. 그 들어본 적 있죠? 악기 그러면 악기 더빙을 악기를 더빙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악기를 5도 안 돼. 악기를 볼륨을 해? 이상한 말이만 이걸 갖다 만약에 진짜 그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분량이 나가면 네. 큰일 납니다 이거. 네. 큰일 납니다. 이거 좀 바꿔야 될 문화의 저건데. 그렇습니다. 근데 한 방에 끝나는 말은 또 일본 그 은어가 제일 한 방에 끝납니다. 네. 야구 오사마리 좀 해! 한 방에 끝났잖아 지금. 네. 네, 오늘 같이 리뷰할 기어는요 엘비라 아이언 10이고요. 지금 시작하는 건가? 네, 네, 스펙은 포마로입니다. 네. 네,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좀 헛소리를 좀 합니다. 네, 포마로 기타인데 지금 보면은
이거 그거예요. 이제 그 게 아이온 캐릭터에다가 디자인 누가 했냐면 정태룡 씨가 하셨죠. JTR. 네. 삼익의 네 정태룡 시리즈 아이온. 네. 그 여기. 여기 폐폐어 있잖아요. 네. 여기 허벅지에다 끼우면 누가 꼬집는 것 같지. 아, 이게 크램프로 조이는 것 같지. 네. 되게 아픕니다 지금. 네, 아, 저희가 네. 조금 디자인은 예쁜데 네, 들어가지도 않고 네. 이렇게 아 이렇게 치는 거라고요? 안 들어가요 이게. 아이 참. 네. 네, 그렇군요. 이거 참 아름답네요. 네, 이거 날개. 제작에 직접 참여하셨다는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 스트링 스루 방식으로 그렇죠. 되어 있고요. 그렇죠. 뒤에서 이렇게 네, 이렇게 대사선으로 꽂게 되죠. 사선으로 멋지게 해놨고요. 요거 특수한 볼톤. 네, 양쪽으로 갈라서 볼톤이 되어 있고요. 네. 또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. 네. 네코아가 그,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. 네,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게임의 그 느낌 같은 무브. 뭐 죽이면 나오는 거죠, 이렇게 네. 돈 대신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무브 네.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원 볼륨 원 톤, 아 원 볼륨이군요. 피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. 사운드 마샬 생톤 들어보겠습니다. 볼륨 조금 줄여서 한번 쳐볼게. 풀 볼륨. 마샬 게인 들어보죠. 마샬 게인. 쭉쭉 뻗는 아 쭉쭉 뻗는 게 돼. 팬더를 팬더 앰프에다 넣고 어 팬더 개인 한번 팬더한테 얌전하게 먹고요. 마샬이 잘 어울리네. 마샬. 잘 먹네요. 게임. 잘 먹네. 네. 이런 기타입니다.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러니까 뭐 이거 딱히 사운드에 집착하셔서 사시려면은 멋으로 사는 거죠. 네, 70만 원대 그 기타들이 또 있잖아요. 사운드 네, 조금 더 포커스를 거예요. 한 거. 근데 또 70만 원쯤 있으면 그거 사지 말고 그냥 이 30만 원짜리인데. 예. 네, 아유 그 좀 모르겠어요 저는. 네. 게임 캐릭터 기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. 뭐랄까 그냥 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좋아하시는 분들 아이언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그냥 3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코스프레 할 때. 예, 네, 그렇죠. 이렇게 딱 네. 들고 다니면 멋있죠. 들고 나가면 아이템으로 좋지 않나. 나 만렙이야 아마요. 네. 네. 딱히 사운드적으로 이제 기타 모양이죠 모양. 예, 네, 그런. 퀄리티로 추천을 해드릴 만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펜시 상품으로서 가치가 그렇죠. 좀 더 좋은 아이언 엘비라고요. 네. 근데 그, 사운드 퀄리티가 또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네. 좋아하시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그 진짜 펜시 상품이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스펀지밥 기타 같은 게 그렇죠. 있었죠. 예, 그냥 예, 기타 모양의 나무 조각에 스펀지밥 그 형상이 되는 그 아주 개 쓰레기 같은 기타 하나 있었죠. 예. 차라리 그 뭐 이렇게 먹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. 사탕에 예. 스펀지밥이 있던데 예. 그렇게 먹고 그런 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캐릭터 상품의 최악의 예고요. 이 정도 그게 우리 안 먹어봤다 스펀지밥 기타. 스펀지밥 기타 뭘 먹어? 먹으면 달지 않아 그거 먹는 거라고 나온 거 아니야? 뭘 그런? 네. 하여튼 뭐. 그런 정도의 정말 안 좋은 펜시 상품이 예를 있는데 이 JTR 시리즈의 아이온 기타는 적당한 퀄리티와 디자인 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메인 기타로 사용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. 그렇죠. 적당히 그냥 캐릭터 상품으로서 그리고 네. 또 적당한 그런 백킹 톤을 가지고 있는 기타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라 그럴까? 지금 이게 블랙 바탕에다가 이 그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좀 더 밝았으면 더 콘트라스트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안 보여요. 에이 뭐 게임 캐릭터 뭐 이건데 뭐 그 게임의 세계관이 있겠죠. 그렇가요? 뭐 네. 그럴 수도 그렇가요? 있겠을까요? 네.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길가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네 그럼 선생님의 한줄평과 소주정. 한줄평은 아 한줄평 드리겠습니다. 김경문 감독님 빨리 오시소부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. 소주 뭐 그냥 딱 반 두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뭐 그냥 뭐 아니 딱히 뭐 기타의 뭐 톤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적당한 펜시 상품. 어, 좋다. 네, 가격도 적당해서 30만 원 정도. 네. 이 뭐 토지 쪽이 별로였으면은 한 두
드렸을 텐데 톤이 생각보다 마샤님이 괜찮아요. 좀 뻗어요. 나름 그 게임 캐릭터 같은 그런 강렬한 게 잘 녹아 있습니다. 저도 해당 부분 봐주세요. 네. 캐릭터 상품은 스펀지밥 정도만 아니면 완전 네. 괜찮습니다. 그 집에서 나트륨 버드를 일단 그 소리가 잘 나니까. 그 회사 안 망했나 그 스펀지밥 거기? 망했겠죠. 그딴 거 또 만들면 밖에 큰일 오신 거 아니야? 예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보신 모델은요 아이온의 엘비라 아이온 10 모델이었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더 그럴싸한 멋진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마이. 시마이.